경찰은 어젯밤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의 아내와 아버지, 여동생 집을 각각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중 이 씨 아버지의 집에서 1kg짜리 금괴 254개를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이로써 이 씨가 횡령한 회사 돈으로 사들인 금괴 851개 가운데 경찰은 모두 755개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씨의 횡령금 총액은 2,215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자체 조사 결과 이 씨가 2020년 4분기에도 회사 돈을 뺐다가 돌려놓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어제 추가 공시했습니다. 2020년 4분기에 235억 원,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550억 원, 그리고 10월에 1,430억 원의 횡령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마지막 1,430억 원은 미수거래, 즉 외상으로 샀던 동진 세미캠 주식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횡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윗선 지시로 자금을 횡령했고 회장과 독대하기도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실제 회사 측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사 내부 CCTV를 이미 제출받아 분석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7대도 확보하고 횡령을 모의한 공범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SBS 심영구입니다.